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마치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습니다.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 청아하게 흐르는 물소리. 그 위로 바삐 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오늘은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자연인이 앞서 길을 터주고 승윤 씨를 이끌어주는데요. 오며 가며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 소풍 나온 다정한 오누이 같습니다. 험난한 계곡의 바위를 건너 도착한 곳은 산이었네요. 야, 귀인이 없는 감이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야, 이거 먹고 싶어도 이거 못 먹겠네. 이거 따다가 이거 떨어질 것 같고. 안 돼, 이거 떨어지야. 이거 봐. 야, 요거 요거. 어? 진짜. 야. 애만 태우고 있지. 야, 이거 딸려다가 이거 불러 떨어지면. 요거. 못 먹는 건 찔리지 말어. 그 까치밥이야, 까치밥. 새들도 와서 먹고 그래야지. 아우, 아깝긴 아깝다. 겨울철 감나무 홍시는 까치밥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열매면 열매, 잎이면 잎. 어. 가지면 가지, 다 이쁘잖아.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처음 보자마자. 오! 삭막한 겨울산을 단빛으로 수놓은 장관이 펼쳐집니다. 몇만 개 달렸다. 우와. 감나무를 지척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린애를 잡고 다니는데. 남자가 말이야. 이야. 음전 상황에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따지도 않은 감을 가지채 들고 허겁지겁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먹어.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어. 아, 이빨이 싫어. 엄마 젓갈듯이 빨아먹어야지. 맛이 더 맛있지. 완전 맛있다. 완전히. 뭐 이렇게 먹어도 더 맛있네. 야,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아니 한 다섯 명 죽어도 모를 맛인가 봅니다. 가자. 아무리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나.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아, 맛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얻어가는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군소리 없이 자연인의 뒤를 묵묵히 따라온 승윤 씨가 결국 한마디 던지는데요. 아이고. 좋지. 아이, 누님. 좋지. 여기 지금 꽃게까지 올라왔는데. 막 배까지 신선한 그 바람이 촥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배까지 바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우리 약초 캐러 온 거 아니었나요? 왜 약초 안 캐세요? 약초 캐야지. 캐야지. 약초 언제 캐요? 봄에. 봄에? 봄날에. 그럼 여기 왜 올라왔어요? 땅을 파야 약초를 캔 줄 알지. 그쵸.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요? 이 산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 바라보는 산선. 산선들. 오르락내리락. 이것처럼 보약이 어딨어? 어디 입으로 먹어야만 꼭 보약이겠습니까? 자연에서 더 큰 가르침을 배우는 두 사람입니다. 약초를 캐야만이 난 맛이 아니라고. 아,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약초다? 약초지, 그럼. 속았지? 속았지? 제가 그 깊은 뜻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먼 산 한번 바라보면서 산을 내려가고 이것도 정말 맛있는 보약을 먹고 간 거라고 생각하면 절로 그냥, 절로 몸이 그냥 엔돌핀이 생기지. 설산의 마력과 강한 생명력.
자연은 혹한에도 매번 살아남는 기적을 선보이며 묵묵히 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운동. 운동? 뭐 무슨 운동? 산에 올라오면 운동? 운동도 좀 해야지. 아니 옛날에 내 검도를 좀 했어. 자세가 나오시는데. 조금. 왕년에 배운 무술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자연인. 아 여기 산에 올라와서 맞짱을 뜨자고 지금. 나 태극권 좀 갖다. 태극권? 태극권은 네. 기본 이제 몸풀기만. 네.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태극권 할 때 되게 힘들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엉덩이 착 내리고 빼고 기마 자세. 기마 자세. 허리 쭉 펴고 허리 일자로 펴고. 들어가나? 들어가.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동작인데요? 계속 하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생각나. 처음엔 잘 안 된다. 허리 숙이 나오고. 어떤 사람 지금 잠깐 했는데도 힘든데요? 힘들게. 네. 다리를 이마저기로 가서 또 내리고 이거를 S자로 모아서 앞으로 호랑이 발톱 춤추네. 춤을 춰요. 진중한 자연인의 동작과 달리 어설퍼 보이는 승윤씨. 헬스보이라 해서 모든 동작까지 다 능통한 건 아닌가 봅니다. 자 여기 참 저 밑으로 굴러떨어진다. 바라만 봐도 가슴이 확 트이는 절경. 대자연의 기운을 받고 산을 내려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독성 없는 100가지 새순만을 따와 만들었다는 귀한 차를 내놓는 자연인. 머리가 좀 맑아지고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저랑 차 마시니까 더 맛있죠. 그러네. 승윤 씨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도 맛있어요. 또 하루가 이렇게 차 한 잔의 향기에 취하고 서로의 온기에 취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자연인과 함께할 마지막 날인데요. 이게 겨울날 이렇게 네. 이게 겨울에 이게 미리미리 다 눈에 녹기 전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눈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거 칼로스를 만들고 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찢어야 돼. 찢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은 엽록소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 우린 백초차 우린 물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면은 국물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물조물 이렇게 뒤집어지만 쳐. 우약 샐러드인데요? 그러죠. 한 배 가죠. 어우 신선해. 이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하니까 이렇게 네. 만상을 차린 거야. 또 저 간다고 이렇게. 그럼. 배추가 소리 맞고 큰 배추라서 매운 맛이 나. 섬유질이 많아서 질기잖아. 고기만 있어야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네. 되지. 자연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재미있어요. 이렇게 무공해를 먹으면 막 신이 절로 나. 승윤 씨는 자연에서 따뜻한 추억을 챙겨 돌아가겠네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3일 같이 이렇게 지내고 헤어지는데 네, 네. 아쉬워서 내가 노래하고 네 좋아요.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던지 노래로 이별의 아픔을 대신하는 자연인입니다. 잊지 마소서. 타오르던 눈동자를 아름다 그대 이름을 아름다운 기억
헤어져야 하는가 다시 떠나가야 한가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아. 야. 짧은 만남 뒤 찾아온 이별의 시간. 헤어질까? 네, 아, 아쉽네. 아쉽지. 아, 놀러 올게요. 나도 아쉽네. 안녕 승윤아. 네, 누나. 누나 안녕. 누나 안녕. 누나 안녕. 그래 내 동생 안녕. 그 길이 미끄러워 빙판. 내 걱정 말고. 설산이 녹을 때쯤 다시 만나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좀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면 제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주시니까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다 주시니까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이 좀 자연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